슬라이, 저 연못에 있는 곤충은 희귀한 인도 물벌레야. 만약 그것을 라잔의 사무실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벌레의 날개 주파수를 통해 주변의 음파를 탐지할 수 있어.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라잔의 사무실을 벌레로 도청한단 말이지? 아주 멋진 계획이지. 내 말을 잘 들어. 저 물벌레는 고여있는 물에서만 살 수 있어. 만일 물 밖에 너무 오래 있으면 기분이 나빠져서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게 될 수도 있다고. 아, 라잔의 사무실로 가는 길에 고인물이 몇 군데 있는 것 같군. 잠깐씩 수영을 하게 되면 우리 꼬마가 소란 피울 일은 없을 거야. 벌써 그 벌레의 날개 진동 주파수에 맞췄어. 난 천재야!